남자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딱 가르는 것보다요, 이 부분은 에지 펌처럼 이렇게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19mm예요. 19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 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첫 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 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여기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뒤쪽.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 펌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